옷 때문에 직업 훈련이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되는 거에 대한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한 직업 훈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배울까?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배울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마도 양육하죠. 근데 뭐 어떻게 되냐면 부모처럼 부모 대우죠. 무한 대로 우리가 양육되어진 것처럼 양육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삽입. 네, 엄마인. 근데 뭐 하는 엄마냐면 나의 세미나에 참석한 엄마인 이 사람은 공회에 있는데 어떻게 그녀의 엄마가 다뤘었는지 형제의 싸움을 다뤘었는지를 공유했죠. 이 사람 말했죠. 그녀의 엄마의 악명욕형 위협은 뭐였냐면 항상 뭐였냐면 이거였던 거죠. 만약 너희가 싸우는 걸 멈추지 않으면 나는 노크할 텐데 너의 세 개의 머리를 한 개 노크할 거라면 세 개 명의 머리를 부닥치겠다는 얘기 했나봐. 아무튼 이 사람과 그녀의 형제들은 항상 혼란스러웠죠. 뭐 혼란스러웠냐면 뭐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냐면 스페시픽 구체적인 거에 혼란스러웠지. 근데 뭐냐면 어떻게 그녀 엄마가 실제로 승청취할지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그녀 결코 이거 아마 대명사무지로 나올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녀는 누구야? 엄마죠. 엄마가 결코 시도하지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이끌었을까? 그녀의 엄마가 뭐하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공허한 아까 뭐라고 했지? 무의미한 위협을 만들도록 이끌었을까? 극단적인 성가심이었을 거래. 누구와의 형제 스크래블 말다툼에서의 성가심이었을 거래. 아마도 그렇죠? 모두 의심할 바 없이 분명히 이 사람의 엄마는 배웠던 거죠. 뭘 배웠었냐면 이런 위협하는 전략을 배웠던, 기술을 배웠던 거지. 그녀의 자신의 엄마로부터. 그리고 모의 부재에서, 다른 양육 기술의 부재에서 꾸며준 거고요. 그녀가 알고 있는 양육 기술의 부족에서 그녀는 그것을 말했던 거지. 그녀 자신의 아이들에게. 모에 상관없이. 그것이 왜 더 모모인지 아닌지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렇게 썼던 거죠. 네, 가정법이고요.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고, 뒤는 뭘 썼어? 가정법? 과거를 썼지. 이걸 뭐라고 해? 혼합과정법이라고 하죠. 앞에는 과거 얘기하는 거고 뒤는 현재 얘기하는 거지.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혼합과정법을 알아놓으면 만약에 루이스가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꾸며주는 거죠. 가르쳐진 세미나에서 가르쳐진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아마도 사용하고 있을 텐데 비슷하게 효과가 없는 위협하는 기술을 그녀 자신의 아이들과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을 텐데 배웠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치?